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쫓아주라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려 하느냐.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월로 히브리서가 끝나고 2월, 3월에는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교단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가지고 본문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 다음날, 3일 동안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가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쓸데없는 욕심에 붙들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깨끗한 피를 수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목표가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더 이상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어두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 무시하지 말고 줄 끊어놓고 적어놓고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면 딴소리를 안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뭐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한테 말씀,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하면서 지한테 필요한 말꼭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짤막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 계속해라라고 하는 말 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될까요? 시작해야 되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오해하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까 하는 중간을 이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해왔기 때문에 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라는, 예, 계속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주고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게 있으면 무엇이 와야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몇번 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막 바로 손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의 반응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모이는 것이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 얘기할 수 있는가? 모든 인류도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과거에 우리와 똑같은 지쳐져 있고 오직 예수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그래서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가서 또 하고, 싫다 캐도 가서 또 하고, 귀찮다 캐도 또 가서 하고, 고만노라 캐도 가서 또 하고, 왜요? 사랑이 끊이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을 해결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죽어도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따라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님, 잊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폐쇄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에 굶주리하고 또 자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만났을 때는 가장 피곤한 경우였습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라고 할때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다이 히브리스는 히브리인들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구요? 아브라함.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는 가장 나른한 피곤한 오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조금도 시름기세 놓지 이들을 영접해 대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되고 하나는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세상의 상태를 유지하던 걸 다른 사람을 볼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주님에게 하듯이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하찮은 사람 말입니다. 소자라는 말은 하찮은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라도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가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절대로 산 위에서 돌을 깎거나 사막에서 수도사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어려운 천사를 돕다 보면 결국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던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신앙 때문에 붙들려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식구가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즉 대개 감옥에 들어갈 정도라면 한 집을 책임지는 사람일 건데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도 고생이지만 집에 있는 가족도 완전히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감옥에 들어가면 갇힌 자의 옷바라지도 누가 해주어야 하고 집에 식구는 누가 돌봐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지고 돌봐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카와 일드가스는 행복한 자라는 그걸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제비 한 마리가 눈도 빼가지고 뭐 따서 보석들을 갖다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길지 않자는 단편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고생이라고는 전혀 해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던 왕자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 나라에서 이 행복한 왕자를 위해서 큰 동상을 만들고 눈에는 푸른 사파이어를 받고 칼에는 비싼 루비를 받고 온몸을 금으로 덮어놓은 동상을 세워놓았다 이 말이죠. 높은 곳에요. 이 행복한 왕자가 높은 곳에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세상을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세상이에요. 자기가 살던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병들었는데 엄마가 약을 살 돈이 없어서 계속 아프기만 했고 어떤 아이는 첫날 맨발로 성냥을 팔아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는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으로 가던 제비가 그 제비가 갈대인지 갈대라고 제가 기억을 갈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갈대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제비가요. 그래가지고 강남 가는 친구들을 놔놓고 못 갔다 갔어요. 이제는 가야지 하고 하룻밤 자기 위해서 이 행복한 왕자 발밑에 와서 자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 비가 오나? 하고 보니까 이 제비가 맞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툭툭하고는 또 있는데 또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행복한 왕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라고 하니까 아 자기가 본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뭘 내가 해줘야 되겠는데 자기는 요 붙들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좀 제발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비가 이 보석들을 나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제비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얼어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 이 행복한 왕자가 누더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는 눈도 빠지고 금으로 덮어놨던 것들도 다 떨어지가 다 느들느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공감, 힘겨운 사람들을 보고 공감하는 것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욕도 남아있고 타락된 정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여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소결의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5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돈을 잡을 것인지 주님을 잡을 것인지 분명히 지금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양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요. 돈이 없이 어찌 살아났고, 지금 안 그래도 뭐 노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인데 내보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게고 지금, 어? 내보고 어찌 살아났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좀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이가 60이 돼갖고요. 다른 데 개척하러 갔어요. 간 이유가 예전에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에 가르치던 아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노? 예수님 믿어야지. 예전에 믿은 대로. 그러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 뭐 있는 교회면 내가 깨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있던 교회를 다 놓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아니 무슨 도대체 뭔 일이냐고 라고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안정적인 것을 그냥 두고 새롭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기서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다. 예, 뭐 목사만 천국 간다면 뭐 그래도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욕심이 많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참 완악합니다. 참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끊임없이 거룩을 쫓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혹시 핍박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능력으로 더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